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이 책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를 쓴 서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그 해외 근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외 근무 어디서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동남아에서 10년 동안 게임 회사를 다니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네네,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 쭉 게임 회사만 지금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계속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게임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임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게임 만드는 게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게임 만드는 개발사로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만드는 입장이 되면은 일도 재밌나요? 일단 게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요. 네. 만드는 거는 그보단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으니까 지금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에세이 제목이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잖아요. 이 책을 혹시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15년째 다니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요. 후배들이 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조언글을 많이 요청을 해와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일기장에 좀 써놨던 걸 모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후배들이 물어보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나요? 다양하죠. 뭐 인생 상담, 고민 상담, 뭐 취업 진로 상담, 다양하게 정말 별의별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또 그 시기에 가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남모르게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해왔던 걸 다 모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특별히 강하신 상담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해외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특히 동남아 전문인 것 같습니다. 그 해외 근무나 뭐 이런 해외 연수 같은 것들 주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해외 이제 취업하고 싶다는 질문들 되게 많더라고. 해외 이민이라든지 요즘 또 막 이민 열풍 불어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동남아 가시겠다는 분들은 상담 많이 해드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은퇴자분들이 나 노후에 모아둔 돈으로 동남아 가서 살아야지. 동남아 가면은 뭐 내가 가진 돈이 왕처럼 살 수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환율 뭐 또 생활 어떤지 생활 뭐 맛집 종목도 되게 많았고요. 뭐 날씨 기온부터 이제 또 이제 현지 취업까지 현지 취업과 연계되는 뭐 비자 상담이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한국인이 가면은 정말 왕처럼 살 수 있나요? 케바케죠. 진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왕처럼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한국이 좋으세요? 아니면 해외 근무했던 곳 중에서 동남아 나중에 추후에 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민을이나 뭐 그쪽 가서 사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를 제일 오래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 너무 추운데 대만 너무 따뜻하거든요. 빨리 따뜻한 데 동남아 가고 싶네요. 거기는 그 물가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냥? 대만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끊임없이 평생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일단 많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냥 옛날 사람 또는 이제 틀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틀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꼭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뭔가 내가 일을 하거나 혹은 최근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했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이제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법도 변하더라고요. 막 법도 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 뉴스 기사가 다른 게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배울 때는 그게 아닌데 법전을 찾아보면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법 모르면 낭패보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통신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통신사에서 이제 게임 서비스 팀. 보통 이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통신사 뭐 제가 이제 취업 준비했을 때만 해도 이 기간 산업이라서 딱 이제 깔아놓고 계속 앉아서 돈을 번다 이런 느낌인데 요즘 보면은 이제 통신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우영우만 하더라도 그 KT 거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신사업의 통신사들이 많이 진출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막 드라마 우영우뿐만 아니라 막
밀리의 서재 전자책도 네, 하고 지니 뮤직 음악도 네. 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전부 다 KT의 자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반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얹어지는 콘텐츠 사업을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통신사의 사업 분야 중에서 게임 산업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일단 통신이 메인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또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KT는 제가 하고 있는 게임박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네. 또 프로 게임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롤스터라는 게임단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네네. 게임에 되게 진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통신사에서 그 게임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자체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서비스이죠. 예, 개발사는 따로 있고 외부 개발사가 개발한 것을 이제 네. 퍼블리싱 또는 서비스 같은 개념으로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해온 게임을 이제 유저들이 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 이제 나만의 무기를 찾아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특별히 뭐 이런 걸 느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네. 요즘 또 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고, 실직의 위기 이런 게 직장이라면 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직장, 튼튼한 직장이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구조조정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걸 피하려면 네. 나만이 갖고 있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 남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또 그 통신사 중에서도 이제 KT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튼튼하고, 국가 네. 개념에 좀 그런 게 네.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도 약간 뭐 불안감 이런 게 드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KT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여기는 원래 그 민영 올해가 딱 민영화 20주년이에요. 그래서 민영화 됐다시피 이제 많이 튼튼한 회사는 맞는데. 회사는 튼튼한데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뭐 통폐합되기도 하고 이런 그런 구조적인 차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내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려면 나만의 무기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KT에서 게임 사업을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저는 이제 작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나만의 무기를 찾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변하고 싶다면은 시간 배분을 1순위로 독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평소에 좀 책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많이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읽으세요? 일단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웬만한 거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에 집히는 대로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독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사람은 배워야 되죠. 그래서 배워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시류에 맞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우는 방법이 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데요. 광화문 바로 옆에 그 교보문고 본점이 있어요. 거기 앞에 엄청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적혀있는 엄청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보면서 아, 저거 진짜 저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지나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책만이 사람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작가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준 책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꼽으면 되게 미안해지거든요. 한두 권 정도 그럼. 너무 많고 최근에 읽은 거 하나만 꼽자면 최근에는 그 리뷰하신 거 봤는데 자청 역행자 최근에 그게 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뷰도 되게 잘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정말 잘 쓴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를 뭐 드러낸다든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들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은 쟤는 좀 자만하다, 좀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력 알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한국에 잘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다들 능력이 많아요. 가진 능력은 정말 많은데 어필을 못해서 묻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만드는 콘텐츠 되게 중요하죠. 자기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그걸 홍보하고 PR하고 이런 능력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뭐 어떻게 어필을 하나 어느 정도? 외국에서는 대놓고 어떻게? 말을 해요. 아, 나 이거 딱 손들고 나 이거 좋아한다. 나 이거 네. 하고 싶다. 나 이거 네. 잘한다라고 정말 네. 대놓고 말을 네. 하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은근하게 네. 어필하면서 은근하게 대충 하면 알아봐 주겠지라는 네. 생각으로 네. 은근하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대놓고 딱 손들고 자신 있게 네. 나 이거 좋아한다.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네. 놓친 기회가 많았어요. 아, 외국에서 근무할 때? 외국에서 일할 때 그걸 몰라가지고 네. 은근하게 티네스가 알아봐 주겠지 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대놓고 말을 안 했구나. 그래서 나도 손들고 말해야 되겠다 해서 그 뒤부터 이제 자신 있게 손들고 말합니다. 아, 그럼 한국에 오셔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눈치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눈치가 조금 보일 때도 있는데 네. 그냥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이거 좋아하고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네. 대놓고 말하니까 네, 물론 조금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을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면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외국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셨을 때 외국 분들이 나 이거 잘한다, 나 이거 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정말 잘하긴 하나 아니면은 우리 그냥 뭐 한국인의 그 있잖아요.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한국인이 제일 잘하고요. 네. 일단 한국인의 잘한다, 외국인의 잘한다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 넘사벽급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인의 잘한다는 진짜 잘하는 경우인데요. 외국인의 잘한다는 한 번도 안 해본 경우에 막 잘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네. 시켜 잘한다 해서 시켜놨는데 막 못하는 경우 너무 너무 많았고요. 네. 당황스러울 정도로 뭐지 싶은 예,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잘한다 질러놓고 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람 누구에게든 네. 24시간이 또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져요. 매일마다 누구든 24시간인데요. 네네네.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간 이꼴 금 이꼴 돈 이꼴 사업 결국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뭐 돈으로 산다 뭐 그게 뭐 금 뭐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이제 들으시는 분들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인적 네. 레버리지죠.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 주로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직원을 네. 고용을 합니다. 직원의 네. 인건비를 주고 월급을 네. 주고 시간을 고용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거를 직원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을 시키고 왜냐하면 자신의 사장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작가님 회사에 일을 하시면서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단 주는 대로 한다. 네. 받는 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네. 실적도 많이 내고요. 실적 내고 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게 최대한 활용해서 네. 네. 회사에서도 최대의 성과를 내고 제 개인적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만에서 해외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저는 책에서 그 대만과 한국의 문화 차이가 조금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정말 별의별 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숨 쉬는 것부터 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날씨가 네. 좀 추우니까 요새는 네. 대만에도 추운 날씨가 있어요. 네. 겨울 있거든요. 네. 에어컨을 항상 켜고 있어요. 겨울에도요? 네, 겨울에도. 아, 몇 도인데요? 대만의 겨울. 겨울이 영하로 떨어지진 않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춥기는 네. 춥거든요. 비 오고 네. 이러면 정말 추워요. 막 뼈가 으슬으슬할 정도로 되게 추운데 네. 그런 때도 에어컨을 항상 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추우면 꺼야지. 네. 에어컨을 왜 키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대만인 친구가 한국에 네. 유학 갔었던 대만의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대만에서는 에어컨이 냉장고 같은 거다. 한마디로 끄지 않는 거다. 네. 아니, 우리가 냉장고를 끄진 않잖아요. 뭐 춥다고 냉장고 끄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다이어트 한다고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켜놓는 거예요. 네네. 그냥 디폴트 값이지 그걸 그쵸. 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듯이 대만에서 똑같이 에어컨은 그냥 끈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추운데 왜 안 끄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만인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온도를 몇 도에 맞춰놔요? 최대. 우리나라 18도잖아요. 그 정도 최대로 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난방기는 안 키나요, 아예?
난방기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충격적이게도 네. 한국에는 막 온돌도 네. 있고 네. 난방기도 있고 막 히터도 있고 있는데 그쵸. 히터가 있기는 있는데 안 쓰는 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켜놓고 히터를 또 켜나요? 그건 아니고 네. 히터는 안 켜고 항상 네. 에어컨을 이제 제습의 목적으로 많이 키더라고요. 제습. 네, 워낙 습하니까 비 오고 이러면 엄청 습하니까. 네. 근데 제습 아무리 제습이라고 해도 나 너무 추운데 추운데 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 제가 놀랐던 게 조금 그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면은 늘 그 칭찬합니다의 글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응대해준 직원을 항상 칭찬한다 그. 인터넷 게시글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약간 번거롭지 않으세요? 약간? 일단 번거롭긴 하죠. 네네네.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네. 막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나의 작은 조그만 그 쓰는데 몇 분 안 걸리거든요. 금방 네네. 쓰잖아요. 네. 어플 켜서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 몇 분 투자해가지고 네. 그 직원들 에게 나의 업무를 봐주신 분에게 네.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효율이 좋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한테 더 잘해준 게 없이 그냥 평상의 업무를 그냥 해줬을 뿐인 건데 예를 들어 뭐 통장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걸 했을 뿐인데 그냥 쓰신다는 거죠 다? 네네. 일단 은행을 갔다 오면 쓰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워낙 이제 비대면 어플이 잘 돼 있고 맞아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 은행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폰에서 웬만하면 다 되니까. 네. 근데 은행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네. 이제 좀 고차원적인 업무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점을 가는 것 같은데요. 갈 때 이제 은행 직원들이 이제 처리를 네. 되게 친절하게 막 정성을 들여서 되게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요즘 막 은행이 워낙 다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은행 당연히 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는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꼭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글 매번 쓰시면은 뭐 인사를 받은 적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네네. 그 다음 주에 이제 네.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은행에 갔더니 네. 그걸 쓰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막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면서 네. 되게 하이피치로 네, 고음으로 진짜 막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와. 엄청 감사하다고 네. 하시면서 막 그 글 하나 써주셔가지고 막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막 가족도 좋아하시고 또 은행 지점들 직원분들한테 동료분들한테서 되게 칭찬 많이 받고 막 그랬다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나 그냥 몇 줄 썼을 뿐인데 네. 그거 가지고 되게 큰 효과가 많이 있었다면서 네. 엄청 감사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써요 내용을? 일단 내용을 네. 구체적으로 써요. 유카 원칙을 네. 이거에서 네. 구체적으로 써요. 네 누가 이제 네. 거기 성함이 각 테이블마다 적혀 있거든요. 네. 창구마다 성함을 네. 알아와야 돼요. 네. 뭐 홍길동, 네. 뭐 대리님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네네. 그 이름을 알게 누가 그럼 언제 네. 언제 쓰시고 네. 어디서 무슨 지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쓰시고 네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어떤 업무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나는 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굉장히 친절하셨고 네. 뭐 이런 업무 해주셔가지고 아 뭐 은행이 너무 좋아졌다. 뭐 또는 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걸 그냥 몇 줄 썼을 뿐인데 효과는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쓰니까 이제 한두 건만 써도 이게 엄청 효과가 큰가 봐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실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마음가짐, 동기인 것 같습니다. 동기. 네. 동기가 있어야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지 네.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외부적인 요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하겠다는 의지, 동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동기를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주로 이제 막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을 하다가 얻기도 하고요. 네. 아 이거 어떤 정보를 얻으면 이거 재밌겠다 해봐야지 하고 저는 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실행을 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그런 동기, 마음가짐 내가 스스로 가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기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아 뭐 좀 의욕도 없고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일단 그럴 네. 때는 네. 마음을 한번 털고 네. 힐링을 하면서 네. 마음을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새 뜻으로 세상을 접하다 보면은 네. 또 새로운 동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만의 힐링 방법이 있나요?
저는 네. 게임을 합니다. 네, 업무적으로도 게임을 하기도 한데 네, 네. 힐링을 위해서 게임을 네. 하기도 하고요. 저는 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게임을 만들기도 그쵸, 하거든요. 그쵸. 네. 게임을 만들면서 저는 힐링을 많이 합니다. 그 책에서 조금 발칙한 얘기 하셨어요. 여자들이 지금보다 더 돈을 밝혀야 한다.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신? 한국에서 돈돈 거리면은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그쵸.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속물처럼 네. 돈 밝힌다 막 이렇게 그쵸.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남자들의 이야기 토크 타임에 가면 담배 타임 특히 담배 타임 가면은 네. 막 요즘 막 주식 이야기 뭐 그쵸. 코인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뭐 채권 투자 네. 막 미국 주식 돈 이야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여자들의 티타임에 가보면 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돈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네. 맛집 어디 뭐 새로운 신상이 나왔는데 네. 아 맛집 무슨 선물 뭐 네. 어디 여행지 관광지 아, 주말에 뭐 하지 이런 내용들을 소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에게 생산적인 돈 버는 이야기 이런 네. 거하고 여자들의 이야기는 소비 돈 쓰는 이야기 이런 큰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고민 같은 시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 네. 여자이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해서 되게 쉬쉬하고 막 네.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특히 중화권을 가보니까 네. 돈을 엄청 밝히는 거예요. 중화권 하면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숫자 8. 네, 8이 다 돈이거든요. 네, 네. 돈 들어온다. 그래서 8, 네. 8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그다음 또 중화권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빨간색 결국 다 돈이거든요. 재물, 돈, 부귀영화 이게 다 결국은 다 돈 이야기인데 그 네. 중화권을 가보니까 대놓고 막 내 돈 좋아한다 나는 막 아 재물 좋아하고 이런 걸 너무 대놓고 말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네. 계속 살다 보니까 나도 돈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대놓고 막 돈 이야기하고 어디 네. 투자권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돈에 대해서 뭐 아파트가 올랐다 뭐 주식이 올랐다 떨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냥 누구나 부담 없이 하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이제 돈을 뭐 밝힌다라는 그 표현에서 그 뭐 어디까지 뭐 얘기하는 거, 뭐 외국의 사례든 아니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적정 선, 예를 들어서 뭐 내 가게 상황을 더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사람을 네. 가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네. 특히 웬만하면 오픈하지 마라. 어떤 정보를 한 데 있어서 좀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빼고. 대략적인 정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쵸. 배가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내 정보를 그렇게 많이 오픈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밝히지 마시고요. 혼자 조용히 비밀을 관측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돈을 밝히라는 얘기는 재테크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밝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그 이제 투자 얘기 보통 하면은 이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듣고 뭐 배우고 하니까 좀 나은데 보통 진짜 저축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나는 돈 잃을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다. 투자가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작가님 이런 분들 어떤 말씀 해 주고 싶으세요? 공부하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두려워서 못한다. 잘 몰라가지고 위험한 것 같아.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네네.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위험한지 안 한지 솔직히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내 생각대로 맞는지 그거를 네. 꼭 한번 공부해보셔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몰라가지고 못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네.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좋은 강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남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고 있나 어떤 정보가 요즘 뜨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거를 꼭 한번 직접 검토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임드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 블로그 쫙 다 읽어보면서 아 요즘에는 이런 거 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테크도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이제 부동산 크게 뭐 부동산 주식이잖아요.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하도 안 하시고요? 주식은 하기는 했는데 네네.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많이 잃었어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정말 모른 채로 했다가 많이 잃어가지고 크게 호되게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고 안전한 재테크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네. 무지출 챌린지가 뜨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안 쓰는 거, 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안 쓰는 거. 이게 완전 다른 거거든요. 아끼는 거는 쓰기는 쓰는데 조금만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안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금 조금씩 네. 아끼는 거는 이게 조금 아껴가지고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쵸. 그럴 바에 과감하게 쓰지 마라. 네. 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돈 벌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되게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막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는데 그거 쓰지 마라. 아껴라. 네. 그럼 작가님은 그럼 월급 몇 퍼센트를 저축하세요? 저는 네. 한 90% 이상 저금을 90%요?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극단적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네. 저금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나가는 게 뭐 교통비, 통신비. 이거하고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일단 통신비가 안 나가요. 0원이에요. 아, 알뜰폰이군요. 통신사 직원은 통신비가 공짜입니다. 회사에서 네. 회사 최고의 복지로 네. 통신사 직원은 네. 통신 전화비, 뭐 인터넷 데이터 전부 다 무제한, 네. 전부 다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통신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저는 그 회사 발 앞에 도보 5분 거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출퇴근 5분 거리. 교통비도 안 드시는구나. 교통비도 안 듭니다. 그래서 그 어디다가 돈 쓰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나가는 게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주거비, 그다음에 네. 관리비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나가고 있고요. 야, 아, 그 이렇게 사실 몇 년 되신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서 살 때도 여기에 크게 차이 없이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극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정말 그, 배달앱조차 까셔본 적이 없다고. 배달앱은 그래도, 이게, 저는 깔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깐 게, 저도 돈을 거의 안 쓰는 편인데, 깐 이유가, 할인을 해주잖아요. 아. 예. 그래도 거의 15,000원, 뭐 만원 이런 식으로 할인해주니까, 뭐 3,000원, 4,000원 주면은 뭐 치킨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썼거든요. 어떻게 배달앱을 안 까셨어요? 네, 저는 배달앱 네. 한 번도 안 깔았고요. 네. 일단 배달앱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뜨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깔면은 왠지 네. 내가 계속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강하게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믿기로 이제 배달앱들이 막 첫 고객에게는 막 만 원 할인 막 이래서 되게 맞아요. 큰 할인 주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안 쓰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뭐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그냥 네. 간단하게 빵이나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거나 네. 빵 사 먹거나 네. 아주 간단하게 먹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거의 무지출 하시고 계신데 친구들 만날 때는 돈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친구도 네. 되게 소중한 시간을 내고 내어서 저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친구한테는 아끼지 않고 선물하는 편입니다. 그럼 친구들은 이렇게 아끼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네.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그럼 이제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 이렇게까지 내가 극단적으로 배달앱도 안 깐다 이런 뭐라 그래 주변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책을 내므로 인해서 네. 알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머 그런 줄 몰랐다면서 네. 그렇게까지 아끼는지 전혀 몰랐다고 네. 책을 통해서 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내 친구를 만나서 제가 또 아낌없이 쓰니까 네.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지 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아껴가지고 부동산 투자 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게 공부를 쭉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결심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청약이 당첨되신 거고 그죠? 네. 그럼 일단은 그 부동산 투자는 무엇을 사야 되나요? 일단 사야 네. 되는 게 네. 제일 처음은 실거주 한 채. 이거는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거주 한 채 중에서도 저는 한 문장으로 딱 줄이자면 인서울 2호선 아파트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서울 첫째가 인서울이고 둘째가 네. 2호선, 셋째가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딱 충족하는 그런 실거주 한 채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나요? 네, 제가 첫 집을 네. 살 때는 딱 이 네. 조건에 맞춰서 샀습니다.
네. 아파트는 일단 네. 실거주 한 채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2인 서울, 2호선 내 아파트 이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네.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뭐 인서울의 2호선 특히 2호선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렇죠. 비싸서 못 살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럼 정말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네. 이 조건을 맞는 걸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부동산으로 첫 투자 하는데 네. 내려가면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리더라도 좀 덜 내릴, 좀 천천히 내릴 그런 네. 마음 편한 것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편한 게 이 인서울 2호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 인서울 이제 아파트 사시기 전에 일단은 작가님도 어쨌거나 광화문 쪽에 회사 다니시니까 그 주변에 지금 뭐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한다든가 주변에 가까운 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네. 아파트라고 한 이유는 황금성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에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려야지 네. 이게 부동산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면 진짜 이거 안 걸려요. 병 걸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진짜 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을 위해서는 네. 황금성이 제일 좋은 거 아파트죠. 네. 빌라나 물론 뭐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따진다면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 그 청약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이 청약을 이제 했다가 포기하고 서울 인서울의 2호선 아파트 사신 건가요? 일단 저는 아파트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청약을 하다가 제가 망한 케이스죠. 선당 후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막 넣는 거 생각하지 네. 않고 일단 당첨 당첨 너무 힘드니까 당첨이 네. 힘드니까 일단 네. 막 넣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제가 망했어요. 이상한데 걸려 이상한데 당첨이 네. 돼가지고 네. 진짜 그 당첨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왜 당첨이 됐지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상한 데 걸려가지고 이 청약 당첨 그 한번 되고 나면 포기하고 나면은 네.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제한이 걸렸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청약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니까 선당금 네. 이런 거 가지 마시고 꼭 네.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넣으셔라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 아파트를 이제 청약을 포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네.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아 진짜 막 하셨군요. 정말 진짜. 정말 막 했어요. 제가 네. 그거 어딨냐 찾아본 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찾아본 거예요. 네네.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막 넣은 거죠. 네. 너무 극단적으로 막 넣었기 때문에 네. 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2호선의 아파트는 임차인이 네. 살고 있는 거고 네네. 작가님 월세 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집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세입자, 임차인의 전화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세입자가 정말 네.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막 되게 바쁜데 막 이런 스케줄 고려 안 하고 그냥 세입자는 문제 있으니까 전화하는 거잖아요. 한밤중에도 전화하고 막 그쵸. 바빠서 막 뛰어다니는 막 전화하고 막 네. 당장 고쳐내려고 되게 강압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제 막 지난주에는 네. 뭐 지난주요? 지난주에도 막 하자가 있다고 집에 전화오고 막 네. 당장 고쳐달라고 어디 뭐 물이 네. 샌다고 전화오고 막 그 네. 전주에는 뭐 어디 또 전등이 또 나갔다고 전등 갈아달라고 전화오고 막 야. 세입자 전화 끝도 없어요. 막 어디 누수 터졌다 이러면 진짜 막 아 또 누수 터졌다고 막 전화 고쳐달라고 고치라고 전화하고 이러면은 아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렇게 손 쓸 일 많지 않지 않나요? 아파트인데도 이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신축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30년 대가는 막 썩은 아파트라고 하죠. 네. 썩아 이런 거 썩아를 네. 하다 보니까 아파트도 네. 이제 30년 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이 나는 거죠. 누수 터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런 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드네요. 그 이제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해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뭐 새우깡이 뭐 300원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요즘 새우깡 막 되게 막 새우깡도 오르고 막 모든 게 다 올라요. 네. 시장 물가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옛날에는 막 풍족하게 사왔다면 요즘 만 원 가지고 사올 게 없거든요. 장 못 봐요. 네. 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가 없고요. 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죠. 그것 때문에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내놓은 빚 네. 레버리지를 끼고
풀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 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가치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네. 그 금액이 지금까지 있더라도 그 가치는 적어지기 때문에 내 빚의 가치도 역시 줄어드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처음 이제 아파트 사신 거를 애초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뭐 추후에 뭐 들어 살겠다는 의도로 사신 건가요? 처음에 살 때는 제가 이제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투자 목적으로 샀죠. 저는 계속 외국에 살 줄 알고 투자 목적으로 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지금 임차인이 이제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그쪽 이사를 가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상황을 봐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계속 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제가 외국에 살면서 그 현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월급을 현지 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을 막 몇 년치를 받으니까 또 월급을 받으니까 금액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 돈을 바꿔야 되는데 환전을 하는 방법이 그 대만에서 대만 돈이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대만 계좌에서 대만 돈을 드리고 다음에 그분은 저의 한국 계좌로 한국 돈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사고가 나던 그날 또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 한국 통장에 들어온 돈이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거죠.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냥 돈 들어왔네. 돈 들어왔네. 그러니까 돈 받고 저는 대만 돈에서 제 계좌에서 대만 돈을 드렸으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30분 후에 문자가 쏟아져요.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통장 계좌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문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정지가 됐다고 무슨 말이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은행에서 막 문자가 쏟아 들어와요. 막 은행 증권사 전부 다 이제 막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와, 이거 무슨 일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 이거 보이스피싱 3자 사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사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렇게 연락하셨던 저한테 교환하자고 연락하셨던 분한테 연락하니까 연락을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아 기다려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대답 끊겼어요. 아 사기 당한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너무 놀래가지고 112 전화를 걸었어요. 한밤중인데 112 그 순찰자가 저희 집에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피해 상황 진술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돈을 바꾼 게 그럼 보이스피싱 범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제 계좌로 돈을 넣은 거죠. 아 가운데서 이제 장난질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도 작가님 돈은 그 보이스피싱한테 가고.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작가님 들어온 돈이 다시 이리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돈이 다시 그 피해자 저한테 돈을 보내신 분한테 피해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절차가 두 달이 걸려요. 두 달 동안은 모든 계좌 다 정지. 그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막 공고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두 달 걸려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완전 모든 계좌 싹 다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두 달 동안에 뭐 더 이상 뭐 더 추가된 범죄가 없다 이러면 이제 두 달 후에 이제 그걸 풀면서 돈이 돌아갑니다. 그럼 작가님 돈은요? 날라간 거죠. 날라간 거예요? 그냥? 네, 돈 날라갔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환전이라는 게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에서도 해주긴 해주잖아요. 그 이게 뭐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하신 건가요? 일단 그 해외에 살면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 송금하는 방법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수수료가 비싼 전통적인 방법이죠. 최근에는 또 막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핀테크라고 해서 막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제가 썼던 방법에는 코인 코인을 사가지고 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보내는 거예요. 대만 거래소도 있으니까 대만에서 사서 한국 거래소로 보내면 수수료도 싸고 빨리 즉시 되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막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짭짤했어요. 아 김치 프리미엄 막 이러면서 그냥 보내기만 해도 막 짭짤하더라고요. 아싸 이러면서 환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 또 있다. 꼭 은행 송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 이 방법을 특히 그 당시에 선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게 일단 그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달콤하기도 했고요. 아 이게 코인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요.
아 이걸 한 이유는 네네. 일단 간편하니까. 아. 정말 이거는 네이버 고시 아니요 네이버 그 기준하려고 하니까 간편하니까. 따로 수수료도 없었어요? 전혀 없고요. 아. 네, 그냥 직가 딱 대고. 네네 딱딱 그러니까. 딱 기준하면 딱 맞춰가지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막 보내고 막 받고 이러니까 심플하잖아요. 아 또 해외가 또 그 네. 은행이 또 엄청 느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네네. 아. 그 작가님 제가 그 보니까 그 프로필에 보니까 비혼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일단 제가 일단은 처음이요. 일단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비혼주의라고 쓰신 작가님을 처음 봤습니다. 일단 그 비혼의 삶을 이제 산다는 거는 뭐 이제 요즘 계속 그 늘어나고 있고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이 저희가 40, 50대가 많기 때문에 아, 왜 결혼을 안 할까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비혼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네네. 혼자 사는데 너무 재밌고 즐길 것도 많고 네. 세상에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예쁜 네네. 것도 많고 즐기는데 네. 전혀 뭐 딱히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활이 너무 나는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살고 있다 네. 보니 아 이거를 요즘 사는데 비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살고 있는 그런 한 형태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날 비혼이라고 부르더라. 네. 이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직은 이제 비혼을 선언하신 분들이 소수다 보니까 뭐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뭐 부모님 세대는 더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한국이라고 하면 네. 명절마다 시집 안 가냐 네, 네, 네. 친척들이 다 거듭 한 수지 또 아, 그 누구 결혼 뜨고 결혼식 있으면 또 맞아요. 항상 명절 때마다 주요 테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세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니까 1인 가정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새로운 뉴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완전 설득이 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아직 현재 이제 네.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상황인 것 됐네요.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혼을 선택한 삶이 좀 결혼을 선택한 삶과 다른 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네.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잖아요. 네네네. 사람 수가 달라요. 네. 결혼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막 요즘 또 연말 정산할 때 되게 인적 공제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막 시댁 처가 다 넣어가지고 인적 공제 받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비혼은 혼자 딸랑 있고 이래서 그런 공제 받을 게 네. 전혀 없다 이런 차이점도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은 막 명의 가까운 시대가 그쵸, 와요. 그쵸. 아 혼자서 아 이거 하다 보면 세금 취득세 중과 맞는데 네. 막 중과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은 막 명의가 아까워가지고 막 저 친척 이렇게 뭐 무주택자 명의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혼자서 이거 중과 다 때려먹고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아까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 체계가 그 결혼에 유리하게 설계가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뭔가 비혼이라는 트렌드가 나오니까 법 체계 자체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은 거죠. 다 다 세금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비혼들한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과세가 되는 그런 네네. 느낌이 드네요. 이게 그럼 이제 비혼이라서 좀 더 뭐 노후라든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더 준비해야 되거나 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혼자 살면서 아프면 네. 안 돼요. 아프면 되게 서러워요. 제일 서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하면서 네.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기존의 자신 루틴, 생활 루틴 잘 지켜가면서 네. 한 발 한 발 네. 차근차근 걸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특별히 뭐 어떻게 건강 관리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매일의 생활 리듬, 바이오 리듬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딱 한마디로 이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딱 한마디로 네, 그쵸, 그쵸. 자신의 생활 리듬 잘 지켜가면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하루 삼시 세끼 잘 챙겨 먹고 네네. 이게 제일 되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니까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좀 애로사항 좀 없어요. 다 이제 남편이랑 살고 있고 네. 남편이랑 얘기하고 없더라고요. 진짜 혼자 놀게 되더라고요. 비혼이라 조금 불편한 거 또 딴 거 있을까요? 불편한 거는 네. 혼자 놀기. 아 그럼 주로 이제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혼자 있으실 때? 저는 되게 취미 생활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 플레이도 하고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글도 많이 쓰고 또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들어요. 작사 작곡도 하고 있어요. 앨범 음악 앨범도 몇 개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앨범 만들 음악 작업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아, 확실히 그 삶의 다양성은 그게 확실히 풍성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게 그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늘 이 성당 읽게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제 책 서혜리의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 많은 사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 책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저희 회사 건물에 네. 광화문 사옥에서 딱 들어가면은 네. 입구에 당당하고 단단한 KT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 문구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구가 이제 회사 홍보 문구, 캐치프레이즈 문구인데 그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홍보팀에 이거 써도 이걸 제가 책을 낼 건데 이거 좀 비슷하게 써도 될까요? 하니까 써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너무 뭔가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저를 표현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슷하게 쓰게 됐습니다. 뭐 출판사에서 뭐 제목 갖고 좀 뭐 이견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아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당당하려면 나를 단단하게 저자 서혜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